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제 룩북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룩북 영상을 올릴 때마다 소준이 분들이 진짜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룩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약간 특별하게 하비 커버 위주로 이제 룩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저는 상체에 비해 하체가 조금 살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특히나 제가 무발목이에요. 하체 비율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코디를 참고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저와 같은 이런 체형이 아니더라도 좀 힙하면서 러블리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간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룩북도 만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첫 번째 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코디는 약간 무난무난하면서도 우리 소중이 분들이 가장 좋아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다가 헤드셋을 차고 이제 좀 코디를 하려고 했는데 헤드셋을 놓고 와가지고 조금 밋밋한 룩이 됐거든요. 근데 요렇게 착용을 하신 분들은 꼭 헤드셋을 같이 코디를 해주세요. 그러면 약간 꾸안꾸의 정석 같은 코디가 돼요. 일단 이 티셔츠는 요즘 되게 유행하고 있는 게 약간 Y2K 감성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키나 이런 아디다스 같은 그런 스포티한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뭔가 그런 멋스러운 느낌? 스포티한 느낌도 좀 섞여서 옷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 티셔츠도 약간 그런 감성과 무드가 묻어나는 티셔츠예요.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핏하게 나왔는데 제가 이 티셔츠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이 넥라인과 팔 길이 그리고 이제 요 총장이 정말 완벽하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이게 넥라인은 이렇게 V넥으로 좀 깊게 파여있는 편인데 좀 제가 이거를 착용하고 활동을 해봤는데 안에가 비친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몸을 핏하게 잡아주는 소재 특성상 살결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속옷을 입거나 하면 그 자국이 비쳐서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단은 정말 제가 쫀쫀하고 탄탄하다고 느꼈던 게 그런 비친 부분에서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군살이 좀 나올 것 같은 분들도 체형 커버가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 팔 기장. 이 팔 기장도 딱 이렇게 섰을 때 팔을 적당히 이렇게 덮어주면서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과 팔이 길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좀 핏이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핏이 실루엣이 정말 예쁜 티셔츠예요. 그리고 제가 이 티셔츠가 또 좋았던 게 보시면은 이게 티셔츠 밑단도 되게 쫀쫀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장감이 골반 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흘러있는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딱 그냥 옷에다가 뭐 넣지 않고 착용을 했을 때 가장 무난하게 코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장감이고 제가 또 좋았던 거는 좀 나는 멋스럽게 더 힙하게 입고 싶다 했을 때 이게 쫀쫀하니까 이렇게 접히거든요. 크롭 기장으로도 이렇게 연출해서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의는 좀 전체적으로 되게 실루엣이 되게 크게 보이는 통이 큰 그런 팬츠를 입어줬는데 지금 판매 중인 것 같지 않은 바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비슷한 걸로 구매를 해서 입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거랑 매치를 해도 충분히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포인트가 있다면 지금 착용하고 있는 바지에 약간 밴딩이 조금 넓어야 예쁘고 그냥 다리는 전체적으로 품이 좀 넓고 밑으로 똑 떨어지고 기장감이 조금 긴 그런 팬츠를 착용을 해주면 아주 예쁘게 코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제가 구두나 약간 샌들 같은 거는 저는 보세로 많이 사지만 운동화를 브랜드 없는 보세를 구매를 한 건 요게 처음인 것 같아요. 요거는 에이티즈 서울에 이제 올라오자마자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게 핑크랑 블랙이랑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쉐입 자체도 약간 길쭉하게 빠져가지고 발이 조금 길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핏이고 이게 끈이 아니라 여기에 스트랩으로 조일 수 있게 돼 있어서 제가 본 신발 중에서 되게 유니크하고 그리고 이 소재가 벨벳 소재예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게 또 통굽이에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약간 통굽이 전체적인 통굽보다 좀 뒷부분이 조금 더 높은 굽으로 되어 있어서 딱 신었을 때 종아리가 조금 올라가 보이고 다리가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착용감도 되게 편해요. 착화감이 진짜 약간 폭신폭신하고 뭔가 발이 아프거나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게 신발 끈이 아니라 이렇게 스트랩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스트링. 걷다 보면은 이 스트링이 점점 이렇게 느슨해져가지고 좀 이게 풀려요. 그래서
좀 벗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이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여기다가 매듭을 지어놔줬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 진짜 뭔가 가격 대비해서 너무 뽕 뽑고 있는 신발이에요. 뭔가 유니크하고 좀 귀여운 그런 키치한 코디 했을 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룩은 이번에도 약간 좀 멋을 챙기면서 또 하체를 조금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룩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 룩은 하체 비만 룩이라는 게 전혀 티가 안 나는 룩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체 비만 룩 하면 무조건 위에는 딱 붙는 티를 입고 밑에는 무조건 펑 퍼지면 와이드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딱 봤을 때 뭔가 하체 비만 코디한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 그냥 내가 진짜 옷 잘 입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룩이에요. 코디할 때 저만의 아주 조금의 꿀팁이 있다면 포인트들을 잘 활용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코디한 룩은 이 안에다가 약간 이런 홀터넥 나시를 입어주고 이 위에 볼레로 같은 정말 크롭된 니트를 입어줬어요. 이거는 거의 볼레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절대 단독으로 입을 수 없고 약간 이렇게 나시나 아니면 탑 같은 거를 같이 매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니트예요. 요 안에 있는 나시는 그냥 지그재그의 홀터넥 나시라고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한 거고 등이 아예 파여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묶어서 등 뒤에 파인 거를 좀 보여줄 수 있게 연출을 해봤고 이 위에 입어준 요 니트는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약간 나시 원피스를 입거나 이런 나시 티를 입거나 아니면 그냥 탑 같은 걸 입었을 때 요거를 같이 매치를 해주면 이게 약간 겨드랑이가 살짝 보이는 기장이에요. 요런 디테일들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니트예요. 그래서 요 코디는 뭔가 이제 하체 비만 분들인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어깨에 승모근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도 입으면 체형 커버를 하실 수 있는 룩인데 요 홀터넥이 이 승모근 부분을 한번 살짝 끊어주면서 승모근이 있으신 분들이 착용을 했을 때 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 크롭 니트가 엄청 좀 오프숄더 느낌 정도로 파여져 있는 니트라서 어깨가 살짝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줬을 때 진짜 여리여리해 보여요. 그래서 뭔가 나는 이 안에 나시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프린팅이 되어 있는 그런 탑을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약간 목티 같은 거나 그냥 일반 티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니트예요. 그리고 바지는 이런 완전 일자 핏의 팬츠를 입어줬거든요.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톤 자체가 되게 톤온톤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뭔가 한 가지 튀는 컬러 없이 되게 무난하게 매치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팬츠인데 허벅지 부분도 너무 붙지 않고 종아리 부분도 너무 붙지 않고 진짜 딱 골반 라인만 잡아주고 밑단까지 그냥 촤르르 떨어지는 그런 핏이에요. 근데 이 바지가 더 좋은 게 소재가 막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지금부터 구매를 하셔도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거든요. 다리가 조금 두꺼우신 분들인데 좀 나는 이런 팬츠를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검정색 신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검정색 신발과 또 포인트 컬러가 맞을 수 있게 이 팬티까지 맞춰서 입어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소재도 소재인데 약간 이 컬러감도 엄청 빈티지해요. 그리고 이 컬러감이 너무 쨍한 그런 청바지의 컬러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룩에나 다 같이 매치를 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팬츠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디 길이가 되게 긴 편도 아니고 짧은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하이웨스트랑 로우라이즈랑 좀 이런 취향이 되게 갈리잖아요. 근데 이 팬츠는 딱 그 로우라이즈랑 하이웨스트의 딱 중간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우라이즈가 우리가 골반에 걸린다고 하면 얘는 그 골반보다 살짝 위 치골 정도까지 올라오는 높이거든요. 이런 팬츠 안에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이너를 같이 착용했을 때 조금 더 언뜻 보이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짠! 여러분 세 번째 룩인데 세 번째 룩은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었던 섹시한 느낌의 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 룩은 약간 올블랙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코디예요.
여기 위에는 쇄골 라인이랑 어깨 쉐입을 조금 예쁘게 드러낼 수 있는 나시를 착용을 해줬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그런 티셔츠를 아예 못 입거든요. 잘못 코디하면 좀 부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티는 진짜 1도 안 부해 보이고 오히려 진짜 여리여리해 보여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어깨와 쇄골을 드러내줄 수 있는 이 홀터 디자인. 요 디자인 덕분에 뭔가 이 개방감이 들면서 답답한 느낌을 확 줄여주는 그런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재. 보통 우리가 목티를 입으면 좀 두꺼운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목티까지 입게 됐을 때 진짜 되게 답답해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되게 소재 자체가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비침은 없지만 얇은 소재여서 딱 입었을 때 뭔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목에 길인데 진짜 저는 목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떤 목티를 입어도 기장감이 저한테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에 있는 이 길이가 너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제 얼굴 선을 조금 가리면서 좀 부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티셔츠는 딱 이 목티의 기장이 제 얼굴 선을 딱 드러내주는 그 밑에까지 올라와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여리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빈티지하면서 유니크한 느낌이 나는 와이드 팬츠를 코디를 해줬는데 저는 이제 좀 언밸런스한 코디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금 섹시한 느낌이 들 수 있는 노출이 조금 있는 나시에다가 이렇게 핏이 되게 아방한 느낌의 와이드 팬츠 그리고 좀 이 색감 자체도 되게 좀 빈티지한 색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치를 해줬을 때 나 옷 잘 입어 보이는 느낌? 약간 그런 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두운 계열의 팬츠를 입어줬으니까 조금 더 이런 톤온톤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검정 볼레로를 딱 착용을 해줬어요. 이 위에다가 가디건을 입어줘도 좋겠지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하체 비만을 좀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허리선을 최대한 강조를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는 티셔츠를 입었을 때 허리를 가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홀터넥을 입어서 어깨 라인을 살짝 드러내주고 이 와이드 팬츠가 잡아주고 있는 이 허리선은 좀 드러내주고 그리고 저는 좀 이 상체가 강조되는 옷을 입을 때 이런 목티를 입을 때는 이렇게 머리를 항상 묶어주는 편인데 풀어도 되게 예쁘긴 하지만 이렇게 묶어줬을 때 뭔가 느낌이 진짜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심심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롱 넥크리스를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코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룩. 대학생 새내기 룩 느낌이 나게 준비를 해봤는데 아까는 약간 무채색 느낌의 그런 코디였다면 지금은 무채색이랑 포인트 되는 컬러를 살짝 섞은 느낌의 코디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귀여운 색감의 티셔츠를 입어줬는데 이 연보라 색감이 너무 막 촌스럽지도 않고 너무 쨍하지도 않고 아무나 입어도 다 러블리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색감이에요. 얘는 핏이 되게 예쁠 뿐더러 되게 유니크한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이너로 입기에도 너무 좋고 얘 혼자만 단독으로 입기에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요 팔 기장이 일단 되게 길어요. 팔 기장이 되게 긴데 소매 부분에 요런 단추 셔링처럼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봄이 되면 아우터를 좀 가볍게 하거나 아니면 아우터를 좀 덜 매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자칫 좀 밋밋해 보일 수 있고 내가 포인트를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이런 티셔츠 입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기본 티에다가 이런 나시가 같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나시는 단독으로 입기에는 널렁널렁 헐렁헐렁 할 것 같고 딱 이 티셔츠랑 잘 맞게 어울리는 핏으로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목 뒤에 끈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저처럼 홀터로 이렇게 연출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뒤에 보면은 끈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멍에다가 끈을 넣어서 그냥 나시처럼 연출을 하셔도 되고 좀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티셔츠 자체는 되게 막 엄청나게 핏하지는 않지만 조금 야들야들한 원단으로 만들어진 티셔츠라서 상체가 조금 여리여리해 보일 수 있는 느낌의 핏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같이 입어준 치마는 하비인데 왜 치마를 들고 왔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치마를 안 입을 순 없잖아요. 치마 애매한 기장을 입었을 때 되게 밑에가 부해 보이는 저 같은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이 치마를 입으면 진짜 다리가 길고 예뻐 보여요.
허벅지 중간보다 위까지 올라오는 기장을 입었을 때 이 다리의 면적이 좀 살 부분이 많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확실히 다리가 좀 얇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요 치마는 이 기장감 뿐만 아니라 요 스티치 포인트가 너무 귀여워서 일단 가지고 왔어요. 제가 위에 같이 코디한 이 티셔츠랑 너무 잘 어울리고 뭔가 딱 새내기 느낌이 뿜뿜 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서 왔는데 이 치마도 좀 활용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코디를 해서 입으셔도 되지만 그냥 엄청 무난한 기본 티에 같이 코디를 해도 너무 예쁘고 그냥 나시에다가 가볍게 걸치고 좀 가디건 같이 걸쳐줬을 때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제가 또 양말을 신어줬는데 제가 종아리가 되게 두껍고 발목도 되게 두꺼운 편이다 보니까 이런 양말을 고를 때 엄청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에요. 특히나 저 같은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다 같은 고민을 할 텐데 양말을 고를 때 정말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 기장감 자체가 정말 저랑 딱 맞지 않으면 다리가 엄청 두꺼워 보여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조금 두께감이 있고 기장감이 긴 양말을 선호를 하는데 이 종아리 부분이랑 발목 부분을 좀 연결해주면서 다리가 좀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저는 확실히 반 스타킹을 신어서 코디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리가 좀 드러나게 양말을 신어서 코디를 해줄 때가 다리가 확실히 좀 얇아 보이고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저는 이제 검정 양말이랑 흰 양말, 약간 회색 양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검정 양말을 신으면 다리랑 약간 이렇게 좀 대비가 되면서 종아리가 조금 더 통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검정 양말은 잘 선호를 하지 않고 흰 양말이랑 회색 양말을 진짜 많이 신어주는 편이에요. 진짜 종아리 두껍고 여러분 발목 두꺼우신 분들 저처럼 회색 양말 흰색 양말 긴 거 사셔서 이렇게 신어보세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는 이런 박시한 자켓을 착용을 해줬는데요. 이 자켓은 진짜 뭔가 휘뚜루마뚜루 어디에나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깨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되게 오버핏 자켓. 그래서 이 안에가 조금 잘못하면 너무 러블리해서 너무 꾸민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오버핏 자켓을 좀 무심하게 툭 걸쳐줌으로써 약간 꾸안꾸 같은 느낌을 조금 한 스푼 더 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버핏 자켓이랑 이 치마가 기장감 자체가 되게 좀 비슷하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치마가 사실 더 안 보이고 약간 하체 실종 룩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룩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다리가 더 예뻐 보이고 길어 보여요. 뭔가 여기다가 이제 모자 쓰고 보부상백 매주면 진짜 완전 그 새내기 그 자체 룩이에요. 요 모자인데 요거는 이제 헤더먼트에서 제가 쫄라가지고 출시 전에 가지고 왔고요. 근데 모자가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이전에 룩북에서 모자를 이용한 코디를 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품절인 상태에서 홍보를 해버려가지고 이미 구하고 싶어도 약간 소중이들이 못 구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헤더먼트 사장님이 저랑 친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샘플이라도 보내달라, 샘플이라도 받아서 쓰겠다 해가지고 제가 요 샘플을 받아서 너무너무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모자가 요렇게 핑크랑 블루랑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남자 여자 같이 커플로 써도 되게 예쁠 것 같은 모자고 저는 캡모자 고를 때 좀 저한테 캡모자가 많이 안 어울려서 정말 신중하게 고르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얼굴이 작아 보이는 진짜 소드볼캡인 것 같아요. 이 품도 되게 깊어가지고 푹 눌렀었을 때 얼굴도 진짜 쬐끔해 보이고 이 챙 자체도 너무 길지 않고 너무 짧지도 않아서 같이 코디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요 모자랑 티셔츠랑 신발까지 이렇게 깔맞춤으로 예쁘게 꾸며줬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번 룩은 제가 머리를 따은 김에 이 색감이 조금 비슷한 핑크 범벅의 룩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너무 흔한 하체 비만 커버 룩은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추천드리는 룩이에요. 보통 하체 비만 룩 하면은 자칫하면 좀 루즈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이 옷들이 진짜 핏이 미쳤거든요. 특히 제가 지금 설명해드릴 이 니트는 정말 이게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전체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근데 이 허리 라인이 약간 크롭 되어 있는데 좀 딱 잡혀 있는 핏이라서 허리도 일단 정말 잘록해 보이고 다리가 진짜 길어 보여요. 정말 정말 여리여리의 끝판왕 니트. 이게 좀 포인트가 있다면 V넥이긴 한데 약간 이렇게 사선 언밸런스하게 약간 좀 이런 V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V넥으로 파인 부분을 살짝 이렇게 내리면 내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내려서 반 오프숄더로 연출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양쪽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오프숄더로 연출해서 입으실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깨를 이렇게 내렸을 때 어거지로 내린다는 느낌도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재가 진짜 소프트한 소재인 게 딱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팔 기장도 되게 넉넉한 편이라서 그냥 딱 서 있었을 때 이 떨어지는 핏이 진짜 약간 좀 촥 차르르 흐르면서 내 몸선 자체가 되게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니트는 그냥 하비 코디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약간 상체 쪽에 나는 좀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니트예요. 요 허리에 있는 요 시보리 라인도 너무 딱 얇게 끝나지 않고 좀 도톰하게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떤 하의랑 같이 매치를 해도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팬츠는 여러분 색감만 보면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 핑크 톤 맞춘 게 너무 예뻐요. 진짜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게 잘 되면서 진짜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코디하고 저는 이 코디가 원픽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 같이 매치를 해준 팬츠는 색감을 떠나서 핏이 진짜 대박이에요. 저는 이거 색감 때문에 샀는데 이거는 진짜 핏 때문에 다른 컬러도 쟁이고 싶을 정도로 핏이 진짜 미쳤습니다. 일단 요 팬츠 허리 부분이 요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이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정말 스펙트럼이 넓게 착용을 할 수가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이게 정말 기본 팬츠인 것 같지만 허리는 딱 잡아주면서 진짜 완전 와이드하게 펑 퍼지는 바지예요. 약간 이 핏 자체가 Y2K 같은 그런 핏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와 코디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진짜 200% 만족할 만한 바지일 거고 이게 소재가 골덴 소재지만 원단 자체는 엄청 얇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여름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여름 직전까지 입어도 무리가 없을 만한 두께감이거든요. 아무래도 골덴 바지 특성상 세로줄이 미세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다리도 되게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소재와 핏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핀을 같이 매칭을 해줬는데 이 핀을 매칭을 해주면 좀 러블리한 느낌이 들고 아까처럼 이런 모자를 같이 매칭을 해주면 딱 뭔가 멋스러운 느낌도 챙길 수가 있어요. 짜잔! 이번 룩은 완전 귀여운 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 염색을 하고 나니까 브라운 계열의 코디를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헤어 컬러랑 좀 잘 어울리니까 좀 이런 무드의 룩을 즐겨 찾았던 것 같은데 이 상의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핑크 컬러 니트 있잖아요. 그 니트랑 동일한 니트고 컬러만 다른 거예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핑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좀 포인트가 되고 좀 러블리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디를 할 때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원래 여러분 아이보리 컬러는 아무 따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핏의 이 아이보리 컬러는 정말 다 잘 어울리는 니트예요. 또 골덴 치마 바지를 연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 치마가 정말 예쁜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치마는 짧은 기장에 약간 H라인 스커트여서 그런 스커트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치마는 약간 플레어 핏의 테니스 스커트예요. 그래서 좀 치마가 좀 나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좀 편안한 핏으로 착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치마는 좋은 게 이렇게 안쪽에 바지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요 안에 있는 속바지가 같은 소재의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안에가 보이거나 할 그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나는 치마가 평소에 입고 싶은데 이런 게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치마입니다. 그리고 요 치마 바지가 일단은 옆으로 약간 플레어 핏으로 퍼지기 때문에 허벅지가 진짜 상대적으로 정말 얇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좀 요런 하체에 좀 살이 있는 사람들은 짧은 치마를 입을 거면 요런 식으로 다
다리가 정말 많이 드러나는 짧은 기장의 치마를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플레어핏으로 좀 퍼져서 이 허벅지 양쪽에 여백이 조금 있어야 허벅지가 상대적으로 되게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짧은 류의 치마는 고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짧은 치마를 고를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허리는 딱 잡아주되 기장은 조금 짧고 이 다리 공간에 여백이 있는 치마, 플레어 라인 아니면 H라인이어도 약간 A라인으로 떨어지는 H라인을 입어주시는 게 다리가 얇아 보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 워머를 새로 또 구매를 했는데 이 워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워머들 중에서 원탑으로 다리 커버가 잘 됩니다. 이 윗부분에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조여줄 수 있는 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끈으로 확 조여주면 내려가지도 않고 정말 편안하게 그냥 막 다녀도 되고 그리고 일단 우리 워머를 사면 보통 종아리에 딱 맞게 일자로 떨어지는 워머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워머들은 사실 종아리 커버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진짜 딱 잡아주는 라인부터 A자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종아리 커버가 완벽하게 되는 워머예요. 여기에다가 이 신발은 투박한 느낌의 신발을 같이 매칭을 해줬고 가방은 요런 미니백. 완전 이거는 톤을 정말 브라운 톤으로 다 맞춘 코디예요. 머리띠 정도만 요렇게 블랙으로 머리띠까지 뭔가 브라운이면 너무 과할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코디를 해줬습니다. 이번 룩은 힙스러운 느낌을 물씬 담아본 하체 비만 룩의 정석 같은 느낌의 그런 코디인데 이 후드 버클이 이렇게 투웨이로 두 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답답해 보인다 했을 때 오픈을 해서 더 개방을 해서 코디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보면은 이 허리 부분에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허리 옆선이 조금 둥글게 파여 있는데 파인 것 때문에 후드를 전체적으로 다 잠궈서 입었을 때 뭔가 바디 수트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허리가 진짜 딱 봤을 때 착시 효과로 되게 잘록해 보이는 근데 사실 이게 기장감 자체가 조금 짧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잠그면 허리가 조금 길어 보여서 저한테는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꼽이 살짝 보이게 이런 식으로 좀 트임을 줘가지고 입고 있거든요. 확실히 아까랑 이렇게 입었을 때랑 허리 선도 좀 달라 보이고 비율도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 팔 기장도 엄청 길어서 딱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가 여리여리해 보이고 좀 말라 보이는 실루엣이에요. 근데 원단이 막 신축성은 엄청 좋은데 몸을 조금 핏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상체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입었을 때 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후드 집업은 사실 코디를 어떻게 할지 진짜 애매했어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슬랙스 같은 거나 그냥 블랙진을 입어버리면 너무 심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코디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다가 이제 요 팬츠를 가지고 왔는데 이 색감 자체도 너무 빈티지해서 진짜 매치하기도 되게 좋고 요 허리 라인에 이 단추 포인트가 이 지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똑딱이로 양쪽에서 채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팬츠는 좀 다른 와이드 팬츠랑 다르게 다른 와이드 팬츠는 허리를 딱 잡아주고 거기부터 허벅지 라인부터 일자로 쭉 떨어진다고 하면 이 팬츠는 그냥 뭔가 치마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의 완전 아방한 핏의 와이드 팬츠거든요. 그리고 기장감도 일단 엄청 길고 정말 오버하게 떨어지는 핏의 팬츠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팬츠가 더 매력 있더라고요. 뭔가 딱 입었을 때 너무 막 팬츠 같지도 않고 너무 치마 같지도 않은 디테일 때문에 기본 티에만 입어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도 허리 뒷부분에 밴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착용할 수 있는 팬츠고 또 내가 좀 멋스럽게 나는 좀 이 이너가 좀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밴드 때문에 내려서 입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팬츠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하면 여기 밑에 샌들 하나, 통굽 샌들 하나 딱 신어주고 지금 계절에 입을 거면 여기에 그냥 패딩만 걸치고 나가도 진짜 엄청 멋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룩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코디여가지고 이미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보를 물어봐 주셨던 룩이에요. 이번에는 완전 오프숄더에다가 밑에 이제 아까 방금 코디했던 그 바지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이번에도 좀 멋스럽게 딱
이 두 가지 옷으로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옷들만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바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좀 치마 같은 느낌도 나서 지금 같이 코디를 해줬을 때 원피스를 입은 것 같은 느낌도 나고 되게 유니크하고 예쁘더라고요. 일단 이 상의는 오프숄더 니트인데 제가 약간 좋아하는 이런 연두색 색감의 오프숄더를 가지고 왔어요. 이 팬츠 자체가 조금 누런 빛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연두 계열이나 누런 계열, 아이보리 계열, 블랙 계열 약간 이런 게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니트랑 같이 코디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이 오프숄더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저는 니트를 입을 때 소재에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제가 피부가 엄청 예민해서 옛날에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니트를 입을 때 이 살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지 않으면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정말 막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얘 니트는 소재가 일단 정말 부드럽고 약간 이렇게 짜임이 세로줄로 쭉 짜여져 있잖아요. 세로줄 포인트는 입었을 때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체에 살이 있는데 오프숄더를 입고 싶다, 말라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요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옷이 소매 끝에랑 요 배 부분이랑 좀 트임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허리 라인이 되게 잘록해 보이면서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게 코디를 할 수 있는 니트예요. 그리고 이 몸에 붙는 것도 되게 핏하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밑에 아방한 팬츠랑 같이 입었을 때 완벽하게 체형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깨를 드러냈으니까 머리를 묶어줬는데 또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리본끈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거든요. 귀찮으신 분들은 집게핀으로 스타일링해도 되게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라인이 조금 허전하니까 이런 넥크리스 같이 매치해주고 이렇게 코디해주면 끝! 여러분 이렇게 이번 약간 봄을 기다리고 있는 룩북을 마무리를 했는데 진짜 준비해 온 거를 다 사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너무 약간 속상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호다닥 룩북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약간 데이트 룩북이나 좀 하객 룩북? 이런 소중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룩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